충남에서 소멸 위험 시군으로 꼽히는 청양군이 다양한 복지 교육 시책을 내놓고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 지원에 이어 올해부터는 전국 처음으로 고교생 새끼 무상급식과 결혼 축하금까지 내걸었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인구 3만 3천여 명의 미니 지자체인 청양군이 올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처음으로 고교생 3끼 무상급식에 들어갑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2개 고등학교 전학년 569명이며 이를 위해 군비로 8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학부모들로선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3끼 무료 급식을 해주시니까 경제적 부담도 덜고 아이들이 밖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죠. 올해 지역 13개 공사립 유치원생 3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작되니까 전국 처음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완전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한 명이라도 1년 이상 지역에 거주한 미혼 남녀가 혼인 신고를 하면 결혼 장려금 500만 원을 주고 입양 가정엔 30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청양군은 이미 최대 2천만 원의 출산 장려금 지원과 고교 무상 교육 도입 등의 복지 교육 시책을 통해 5년째 인구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결과적으로 889명이라는 인구가 늘어서 복지 시책을 소외되는 이웃이라든지 아니면 태어나는 뭐 어린이 그리고 학생들한테 대폭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선 초미니 청양군이 마지노선인 인구 3만 명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